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입니다. 주간 운세를 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3년 넘게 12운성만으로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냥 좋은 날과 나쁜 날만 골라달라 이런 요청도 많았었고요. 또는 이제 12운성 자체가 조금 공부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요청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본인의 띠에 있는 우리가 사주가 연월 일시 이렇게 네 개 기둥으로 있죠. 그런데 띠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본인의 띠에서도 아래에 있는 연지, 그러니까 띠에서 아래에 있는 글자를 연지라고 합니다. 그 글자를 가지고 나한테 최상의 날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최악의 날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누구나 오시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게 제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각자 응용을 하시면 아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을 잘 받으셨다가 이제 주간 운세가 닥칠 때마다 달력을 펼쳐놓고 한자가 쪼르륵 적혀있는 달력이 참 많죠. 그런 달력들을 보시면서 아, 나한테 좋은 날, 장사의 매상이 높다거나 매출이 높다거나 오늘 아주 기록을 세웠다거나 또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도 잘 나왔다. 물론 100% 맞기는 좀 어렵겠지만 모든 띠들이 다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내 띠를 기준으로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최상의 날과 조심해야 되는 최악의 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을 제가 최대한 키우긴 했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숫자를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고요. 8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고 7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6에 해당하는 그룹, 5에 해당하는 그룹, 4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선천수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내 사주 연월일시에서 띠를 보십니다. 띠를 보시는데 이 글자들이 들어가는 그룹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신년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경, 8의 그룹이 이렇게 속해 있죠. 그러니까 8. 경신이면 8이에요. 제가 옆에 적어볼게요. 이게 제 띠예요, 띠. 그러면 8. 그리고 여기 있는 띠에 이 연지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 원숭이 신이죠. 이건 어디 있느냐? 여기 7번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7번입니다. 그러면 물론 위아래를 가지고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냥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주간 운세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잡으세요. 가장 좋은 날 있죠? 가장 좋은 날은 내 숫자랑 일치하는 날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제게 해당하는 게 7이겠죠? 일치하는 숫자. 각자 한번 해보세요. 쥐띠도 있고 소띠도 있고 호랑이띠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룹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떤 그룹인지를 보세요. 내 띠 밑에 있는 거를 그냥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랑 일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가장 나쁜 거, 가장 나쁜 거, 이거는 뭘 뽑느냐? 이 숫자에서 1을 빼시면 돼요. 하나를 빼시라. 하나를 빼면은 그 숫자가 내가 조심해야 되는 그룹의 숫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가장 좋은 날짜가 7인 거고 이제 하나가 부족한 숫자 6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날이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정임 그리고 묘유, 그러니까 묘나 유가 들어가는 이 글자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좀 맞는 게 저는 이 토끼 글자 이 묘가 올 때마다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저는 경신이가 신이잖아요. 원숭이. 자, 그럼 원숭이에 해당하는 게 아까 7번이라 그랬고 7번에 들어가는 이 글자들이 병화나
신금이나 호랑이 날이나 원숭이 글자가 들어가는 날짜일 때 이게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운세예요. 자, 자신의 이 띠에 해당하는 띠 아래에 있는 글자와 숫자가 같은 날이 최고로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저는 딱 미리 보고 왔죠. 자, 어떻습니까? 원숭이 글자나 호랑이 글자 이번 주에 있어요. 2월 18일 호랑이 글자.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럼 토요일에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거고요. 아까 부족한 숫자, 1이 부족한 숫자 이게 6이었고 그게 들어가는 그룹의 글자가 토끼와 이 닭 유자였어요. 그러면 또 보시면 이날이 제가 흉한 날이 되는 거고 저는 이날이 아주 길한 날이 되는 거죠. 아, 유가 월요일부터 들어왔네요. 이 날짜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보신다고 했습니다. 각자 보신다고 했는데 저랑 띠가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저는 소띠예요. 이게 또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댓글이 아마 분명히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띠라고 합시다. 정충년 이렇게 소띠예요. 그러면 소글자가 들어간 그룹을 먼저 찾으시라는 거죠. 같은 것이 가장 좋은 그룹일 거예요. 자, 여기서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헷갈려 하시니까 낙서를 좀 지우겠습니다. 바로 보이실 텐데요. 8번이죠. 자, 축과 미가 들어간 게 8번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축미가 들어가는 날짜가 또 있는가? 있죠. 6월 17일 축일이 이 소띠분들께는 가장 좋은 날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나쁜 글자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 8에 해당하는 글자에서 8에 해당하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면은 7이 나오죠. 이게 가장 부족한 숫자. 나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그룹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7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룹. 호랑이와 원숭이 네, 또는 병화, 신금 이렇게 들어가는 날짜인데 이제 아래 글자, 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인, 신. 자, 그러면 보시면 신은 없으니 인, 6월 18일 이 이민일이 호랑이가 있으니 소띠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속한 숫자의 그룹, 이 띠, 띠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요 날짜가 있는 날짜, 들어온 날이 가장 내게는 좋은 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다거나 칭찬을 크게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졌다거나 이런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나쁜 날, 방금 말씀드린 가장 최상의 숫자에서 1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1을 빼면 부족해진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그 날이 나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걸 각자 응용을 하셔서 매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번 주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 이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이게 Q&A처럼 영상으로 답을 드려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각자 한번 응용을 해보시겠어요? 자, 띠는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봤고 이제 기존의 12운성 천천히 만들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